힘든 일상을 털어내기 위한 나만의 캠핑. 새소리, 물소리,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소리를 들으며 스트레스를 내려놓는다. 불멍의 시간도 갖고. 진짜 캠핑 가고 싶다!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 이곳은 캠핑이 가능한 농촌 체험장입니다. 캠핑을 아시나요? 농장과 캠핑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연에서 캠핑을 즐기며 농촌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소박하고 즐거운 농촌 체험과 신나는 캠핑까지 색다른 추억을 만드는 청주의 팜핑 체험장으로 떠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포터 윤수진입니다. 여러분 캠핑 좋아하세요? 저도 캠핑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캠핑장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곳일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실게요.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캠핑 떠나기 좋은 날이네요. 안녕하세요. 이곳에 오면 캠핑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왔거든요. 이곳이 네. 캠핑장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농촌 체험과 캠핑 체험을 할 수 있는 팜핑장입니다. 팜핑장이요? 캠핑도 하고 신나는 농촌 체험도 한다. 충북 청주에서 이색 팜핑장을 운영하는 정상관 농부를 소개합니다. 팜핑장이 뭐예요? 네, 팜핑장이라 하면요. 팜, 네, 농촌과 캠핑 합성어로서 예. 농촌 체험과 캠핑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와, 같이 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저 여기 텐트 가져왔거든요. 어디서 텐트 치면 돼요? 네, 요 뒤에 잔디 광장이 있습니다. 가면 되나요? 7번 캠핑 체험 지금 시작할게요. 의자가 어떤 거예요? 의자만 칠 수 있는데 의자가 구경만 해봤는데 지금 쳐보다니. 이렇게 꺼내놓으면 감독님이 정리하시겠죠? 그동안 특당차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제조업을 하다가 유통업에 그 아웃도어 대리점을 했었습니다. 객지에서 하다 보니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고향도 지킬 겸 또 고향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이 있어가지고 와서 팜핑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정상관 농부는 고향인 청주로 귀향해 처음에는 약용식물 재배를 위한 농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다 치유 농업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농장으로 확대시킨 후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팜핑장으로 꾸몄다고 하네요. 농부님! 아, 네! 농부님 도와주세요! 캠핑 초보 수진 리포터, 손이 많이 가네요. 해놓으시고 이것도 저것도 펴서 같이 해야 될 거예요. 능숙한 모습으로 폴대를 만지는 농부님의 모습, 제가 다 든든합니다. 덕분에 순조롭게 텐트가 모양을 갖추게 됐는데요. 와, 제법 그럴듯해졌네요. 아이고. 팜핑장에서 텐트치기 완성! 텐트 하나 쳤을 뿐인데 수진 리포터 벌써 지친 건가요? 여기 팜핑장에 오셨으니까 농촌 체험도 하고 캠핑 체험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땀 흘리고 농촌 체험하시고 캠핑 또 즐겨보시죠. 아니요, 더 가시고 싶어요. 가시죠. 아니요, 더 가실래요. 농촌 체험을 위해 오늘도 일바지를 입습니다. 도전!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할 일은? 옥수수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네, 씹어봅시다. 옥수수는 지금 요 한 30-40cm 간격으로 정식을 합니다. 네, 구멍을 뚫어주고 올 여름을 책임질 옥수수를 심어봅니다. 파종기를 이용해 구멍을 뚫어준 후 옥수수 모종을 심으면 끝! 간단하고 쉬운 작업이랍니다.
예, 일부는 저 도시민 텃밭으로 해서 분양을 해서 도시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와서 감자 캐기 체험이라든가 고구마 캐기 체험, 옥수수 또 따기 체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야 무럭무럭 자라라. 농촌 체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땀 흘려 일하는 밭에서의 농촌 체험 외에도 또 다른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다는데요. 이곳은 알록달록 예쁜 소품들이 가득한 원예 체험실이랍니다. 이 원예 체험장이면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어르신들 오셔서 이런 화분 같은 거에 그림도 그릴 수 있고요. 또 아이들 이렇게 생물해가지고 테라리움도 만들 수 있고요. 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오늘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작은 모종이 있는데요. 이 상추 모종을 심어가면은 이렇게 키워서 먹을 수 있도록 네, 미니 텃밭을 만들어 갈 거예요. 오, 이렇게 심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재밌겠는데요? 텃밭용 작은 상자에 난석부터 깔아주고요. 그 위에 상토를 넣어주고 상추 모종을 심습니다. 정원을 가꾸듯 정성껏 상추와 미니골드를 심고 흙으로 덮으며 예쁘게 모양을 내줍니다. 수진이네 텃밭! 짠! 완성됐습니다! 이야! 제게 더 예쁘죠? 기념사진도 찰칵! 이곳엔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도 다양한데요. 마음껏 뛰놀며 행복한 추억을 쌓아봅니다. 우와, 토끼다 토끼. 귀여워. 아이들이 토끼와 닭 등 작은 동물들에게 직접 먹이를 주며 동물 교감도 할 수 있다네요. 추억이 한보따리. 여러 식물들을 심어보고 수확하는 텃밭 가꾸기와 원예 체험, 그리고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체험과 캠핑을 합친 팜핑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농촌 체험장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치유 농장이기도 하답니다. 치매 예방군이나 치매 고위험군 대상의 어르신들을 위해 약용작물과 허브식물 등을 심어 정서적인 안정과 힐링을 주고 있다네요. 지금의 컨셉은 건강이지 않습니까? 치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와서 약초를 보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치유의 프로그램에 운영하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치유 좀 해주세요. 예, 어디가 안 좋으세요? 너무 배가 고파요. 아, 예. 바로 치유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셔서 싱싱한 야채 이걸 채집해서 고기로다가 제가 치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고기요? 네. 와, 너무 좋아요. 고기, 예. 고기, 고기. 가시죠. 고기에는 상추. 농장에서 재배하는 상추를 수확하고 텐트 앞 테이블에서 음식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고기다 고기! 숯불로 맛있게 구운 고기다 고기! 와! 고기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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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부님이 구워주신 고기 잘 먹겠습니다. 네, 여기 상추 쌈싸서 이렇게 배워주세요. 갓 수확한 상추 위에 바비큐로 구운 고기 한 점을 올리고 짠! 짠! 짠. 수진 씨, 맛있죠? 물어보나 말하겠죠? 아, 부럽다. 우리가 고기는 너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오니까 분위기도 살고 이제 먹는데 더 배고파요. 채소가, 싸먹는 채소가 다양해서인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뉘엿뉘엿 해가지고 팜핑장에도 밤이 찾아옵니다. 불멍? 이건 마시멜로다. 타닥타닥 타는 장작불에 마시멜로를 구워 입속에 넣으면 아, 이게 진짜 힐링이네요. 맛있어. 얘들아, 재밌니? 네! 캠핑이 가능한 농촌 체험장인 팜핑장으로 놀러오세요! 이색 농촌 체험장이 있습니다. 밭일도 해보고 정원에서 휴식과 힐링의 시간도 갖고 작은 동물 친구들과 교감도 나누고 원예 체험과 캠핑 체험도 가능합니다. 색다른 추억을 만드는 팜핑 체험 어떠세요?